이제 두 분을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떨리죠? 아, 많이 떨리네. 떨리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팬들과의 만남과 또 기자분들과의 만남은 또 다르잖아요, 사실. 네.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콘서트장에 이제 사회를 보러 가면 다들 장갑을 끼고 있어서 박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건 두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10월 30일은 소중한 날이거든요. 네. 첫 발을 내는 날이라서 아마 기자분들도 이제 유심히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기자분들에게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어린이들 제가 계속 이거, 아, 수능에 꼭 듣지 말아야 되는 노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듣는, 이거를 너무 계속 맴돌아요, 지금. 저는 그 리듬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번 들었는데, 이 정도면. 근데 타이틀곡 얘기 들어가기 전에, 팀명 JBJ 구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just be joyful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바람직한 조합이라는 뜻의 JBJ에서 JBJ 구호로 다시 멤버들이 이제 모였는데요. 이게 두 분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죠. 뭐 이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도 이제 다 반영이 됐는데,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JBJ라는 그룹을 했었어요. 그게 해체가 되고 저희 둘이 같이 한다고 발표가 나고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JBJ라는 단어를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JBJ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초심 팬들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JBJ라는 그 단어를 넣게 되었고요. 구호는 저희가 동갑친구거든요. 뭐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동갑친구라서 저희의 그룹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숫자 같아서 JBJ 구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저희 이제 홈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타이틀곡에 돌아와줘 그러는데 와, 그게 왜 이렇게 찔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집에서 아 이거 먼저 아 이게 이름이 좋다라고 먼저 두 분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둘 다 동시에 하셨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제임스 쿠어라는 거예요? 두 분 중에서 누가 아 이거 괜찮다. 그 저희가 그래도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 JBJ라는 이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같은 시기에 상근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근이가 그 말 처음에 상근이가 그 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아 나도 그 생각이 좋을 것 같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서 JBJ 구호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팬분들께 이름을 공모를 받는다고 이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좋은 이름들이 왔었는데 저희도 의견을 물론 많이 냈었고 근데 고민하다가 저희가 지은 이름으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팬분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팬들이 맞아요. 보내준 이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팀명 혹시 기억이 나는 거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건 정말 웃겼다. 그 팬이 보내준 소중한 이름이지만 야 이거랑 야 우리하고 뭐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했던 가장 그냥 기억에 남는 거 보자면 그리스 다 전체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같은 게 네네네. 많았어요. 알타 뭐도 있었고 알타요? 그럼 알타입니다. 아 그럼 알타리 무로도 할 수 있는 아 근데 팬들이 보내준 거니까요 이거는요. 네. 저도 네네.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영어로 A.N이라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읽으냐면 네. 그 A.N이라고 A.N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영원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뜻도 뭔가
너무 좋고. 오,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괜찮다. 네.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JBJ 9호가 훨씬 더 저, 두 분한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AN으로 썼으면 그냥 엔트라고 해가지고 개미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그리고 이제 4개월 만에, 데뷔 앨범 홈이 나왔는데, 네. 이 타이틀곡이 앨범명과 같은 홈이에요. 네. 이게 이제 왜 홈이라는 단어를 타이틀 메인 앨범명으로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타이틀곡이랑 저희 앨범 제목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홈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게 됐냐면 또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팬분들이 저희가 돌아갈 홈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희가 팬분들의 홈, 보금자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 팬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전하고 싶어서 홈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케타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홈이라는 게 아무래도 집이잖아요. 네, 저희가 JBJ가 끝나고 나서 저 아무래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계속 팬분들은 저희한테 응원한다라는 말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팬분들한테 홈이 되고 싶다라는 좀 의미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홈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타이틀. 네, 됐습니다. 저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팬들도 그렇고 이제 켄타 씨랑 상현 씨도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쉴 수 있는 네. 곳이 어디냐면 집이에요. 네. 집에 가서는 어떤 뭐 자기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받아주시고 어떤 뭐 자기가 그 모든 걸 받아주는 게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아마 홈이라는 이름을 듣고 아마 그런 의미로 네. 두 분이서 치유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무대에서 선보인 춤과 노래를 보면서 홈 이 노래 처음 받았을 때 두 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땠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과연 저희 둘이서 서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했고요. 근데 막상 녹음도 하고 안무도 하고 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랑 이 네네. 노래가 네네. 그래서 사실 고민도 했지만은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재데뷔를 하기에 진짜 잘 어울리는 좋은 노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래는 좀 솔직히 말하면 상균 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뭔가 제가 아까 춤을 추러 보면서 마술사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술사요? 네, 움직임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하지? 유려하다고 와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 정도로 느꼈는데 네. 상균 씨는 이 처음에 홈이라는 노래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타이틀곡을 뭘로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홈이라는 곡은 잔잔한데 또 신나는 댄스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잘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상균 씨가 워낙 가사도 잘 쓰셔가지고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상균 씨 직접 정말 작사를 하신 겁니까? 아, 네,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다른 노래보다 이 노래만큼은 정말 감회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데뷔 앨범 타이틀곡에 작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또 그만큼 저희가 직접 많은 걸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네네.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자분들 중에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굉장히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웃고 막 에피소드. 저는 사실 JBJ를 했을 때는 사부 보컬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더 보컬이 메인 보컬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제가 아직 좀 그 발음 적도 그렇고 발음 좀 네, 발음이 발음도 그렇고 네네. 노래도 그렇고 좀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노래를 들어주신 분들이 저 발음 때문에 좀 집중 안 되시면은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열심히 연습? 공부를, 예, 공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나봐요, 진짜. 얘기를 하고 싶어. 정말, 얼마나 녹음할 때 또 힘들었을까, 그 생각도 해요. 네, 아, 근데 힘든 것보다는 그래도 네네. 즐기면서,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약간 좀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컸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마음 하나로, 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상현 씨의 에피소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래퍼인데 이번 앨범 전체적으로 노래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켄타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노래 연습을 했는데 정말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모든 곡들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타이틀곡은 작곡가분들이랑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홈이라는 그 단어의 모든 메시지 곡에 다 네네. 들어가야 돼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맨날 미팅하고 그래서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곡입니다. 네. 아, 가사도 직접 쓰시고 이게 정해놓은 춤이 있습니까? 정해놓은 춤? 있나요? 네. 아 이거지 않을까요? 아 네 저희가 굉장히 포인트가 다 많은데 네. 많은데 저희 훅 부분에 네, 네.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나 네. 오늘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아, 네. 그럼 켄타 씨가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Five, six, seven, the way back home, way back home.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뭘 해도 왜 이렇게. 이 제스처가 아, 좀 약간 예. 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군요. 나 진짜 집에 가야 된다라는 걸 말을 안 해도, 쉬러 가고 싶다. 이제는. 아, 좀 쉬고 싶다라는 모든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켄타 씨한테 다 넘겼네요, 춤을. 네, 켄타 춤을 워낙 잘 추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춤에 이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춤은 뭐예요? 쪼물쪼물 춤이라는 얘기. 아, 쪼물쪼물 춤. 처음에 저희 둘이서 노래 초반에 둘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안무가 있는데, 그걸 쪼물쪼물 댄스라고 저희 쪼물쪼물. 네. 아, 액체괴물 만지듯이. 네, 네. 요것도 조금만 두 분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형 보여주시는 거 기자분들한테. 마식스. 네. 똥똥똥똥똥똥똥. 오. 네, 이런 안무가 있습니다. 이야, 네. 이것 감사합니다. 때문에 제가 마술사인 줄 알았잖아요. 아,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뭐가 비둘기가 나올까봐.